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사고뭉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합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순 없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크리에이터 이승국 씨 그리고 엠플라잉의 유혜승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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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각자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너튜브에서 천재 이승국이란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명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밴드 엠플라잉에서 노래하고 있는 유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걸 한하나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읽고서 저희가 네, 하는데 네, 네. 어 우리 뭐 이렇게 목소리들이 다 좋지? 아 근데 그건 저 포함해서요. 어떻게 셋이 다 좋지? 아, 공감합니다. 아 예. 그럼요.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셋이 다 좋지? 아니 우리 승욱 씨가고 제가 혜승 씨가 하는데 목소리 네. 너무 톤이 좋은 거예요. 아 그리고 각자의 이 톤도 살짝 달라서. 그러니까요. 야, 밸런스도 괜찮은데. 어 그러네요. 진짜 다 다르네요. 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더 신경 쓰고 내야겠다. 원래 알았지만 이 마이크로 또 듣는 게 또 다르니까 어, 그쵸, 맞아요. 그쵸. 청취자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신경 썼어요. 너무 좋네요. 네. 아니 두 분은 네. 처음 뵙는 거거든요. 네. 어 그쵸. 네 아니 또 네. 이렇게 두 분은 또 처음 뵈요. 저랑 혜승 씨도 들어오기 전에 처음 저희 인사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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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봤더니 저희 셋이 오늘 다 처음 보는 다 거던데요. 다 처음 보는 사이죠. 네 맞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코너를 함께 한다고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두 분 다? 아 저는 우선 오랜만에 이제 밖에 나와서 나는 너무 이 귀중한 두 분과 아~ 대화를 할 수 있음에 아~ 한껏 설렘 마음으로 아~ 왔어요. 네. 세상에 이제 나온. 그렇죠. 요즘 또 바쁘셔서 집에서 쉬시는 기간이 또 있을 테니까. 어, 예. 제가 원체 또 네. 집돌이라. 네. 네. 그러시구나. 오랜만에 또 네. 수다 좀 떨러 와야지 하면서 네. 아 뭔지 알아요. 저는 일 아니면 전 집순이거든요. 오 비슷하시네요. 아, 네. 네. 그렇다면 또 요럴 때가 가장 많이 수다를 떠는 시간대겠네요. 일할 때가 네. 제일 이제 말을 제일 많이 아~ 하는 아니 스태프 친구들 만났을 때가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매니저 네. 형이랑 같이 아~ 있을 때가 네. 제일 아~ 많이 하고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네. 와, 아~ 저는 나온다고 처음 들었을 때 어 이승국 꽤나 성공한 인생일지. 내가 영스트리트에 나간다고? 왜? 아, 나쁘지 않잖아. 어, 이거 괜찮은 인생일지도? 그냥 신나서 온다 그랬어요. 무조건 온다 그랬어요. 아,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우리 영스 가족분들도 두 분을 환영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최윤정님께서 승국 화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승국가 네. 또 혜승씨 별명이 승구. 네, 맞아요. 제 별명이 그 팬분들도 아~ 승구라고 불러주시는데. 진짜요? 별 의미는 없고요. 그냥 리더형이 맨날 그냥 뒤에 구자를 붙여서. 예,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구, 학구, 승구. 예. 와, 아, 저는 이걸 약간 승욱님 말한 네. 건 줄 알았었어요. 저도 처음에 제 이름을 오타내신 줄 알고 제가 덥석 화이팅 한 거거든요. 아. 죄송해요. 승구님 이렇게 온 거를 죄송해요. 아. 혜승 씨한테 온 거였구나. 같이 죄송해요. 하지 않았을까요? 아, 어, 진짜 신기하다. 오, 그렇구나. 와. 그럼 오늘 승국님과 또 승구님이 함께하는 거네요. 아, 좋네요. 헷갈린다. 예. 아, 이거 좋네요. 예, 승자 돌림이네요. 아, 좋네요, 좋네요. 아, 좋습니다. 승자 돌림 좋네요. 다 승자. 저는 이제 본명이 승완이라서 TMR, TMR 다 승. 야, 이거 완전 운명이네요. 트리플 승 너무 좋아요. 승승승. 네. 아, 네. 너무 좋아요. 3승. 아, 좋네요. 좋네요. 네? 우리 박소연님께서 파란 배경 V 승국님 오랜만이에요. 이거 승국님. 아, 아 승국 이건 저 맞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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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회장 씨는 요즘 공연 때문에 바쁘실 것 같아요. 아, 예.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 요즘에 보니까 막 페스티벌 진짜 막 요즘에 러브콜도 너무 많이 해 주시고 진짜 쉴 틈 없이 진짜 공연으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9월에만 3개의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신다고. 아, 맞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재밌는 거요? 약간의 스포가 있나요? 없나요? 오, 뭐 그냥 매번 색다른 공연을 할 수 있게 왜냐면 아~ 너무 많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쵸. 항상 같으면 조금 그래도 찾아와 주신 분들이 속상할 수 있으니까 항상 바꾸는
공연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말은 8월에 공연 보셨던 분들도 9월에 봐도 또 재미가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요. 와, 바쁘시네요. 진짜 지금 쉬는 시간이 아니시네. 그러니까요. 아유, 저는 이게 쉬는 시간이죠. 이야, 진짜 멋지다, 멋지다. 네. 또 우리 3981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랬나봐 부른 유해승 씨 맞나요? 저 아직도 그랬나봐만 한 곡 재생해서 들을 때가 많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셨는데요. 이 그랬나봐가 드라마. 맞아요. 선지학고티의 OST였잖아요. 네. 대단했어요 이거 진짜. 진짜 너무 핫했죠. 잘 봤거든요. 아저씨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어, 지금 성대모사 해주신 건가요? 오, 보였어요 저, 살짝. 아니 저 그거 너무 잘 봤는데 지금 앞에서 승국님이 지금 표정까지 재현을 해주셔가지고 아, 아유, 네. 그 과몰입에 이 노래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아, OST가 진짜 큰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잘 너무 들었습니다. 재밌게 작업을 했던 곡이에요. 딱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도 네. 그런 뭔가 좀 사전에 그런 장면들이나 이해도를 꽤 높게 하고. 이해하고 들어갔던 작업이라 오, 중요한 그래서 중요하죠. 되게 빨리 끝났지만 좀 만족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혹시 저도 좋아하고 네. 우리 더 많은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한 네. 소절 아유 그럼요. 혹시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그랬나 봐 나 널 좋아하나 봐 하루하루 네 생각만 나는 걸 널 보고 싶다고 잘할 수 있다고 용기 내 전화를 걸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 바보처럼 어떡해 저는 그랬나봐부터 딱 나왔을 때가 그 많은 장면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니까 와 맞아요. 진짜 야 이 드라마의 장면도 떠오르면서 맞아요 그 노란색 우산도 시작해가지고 아, 다 그냥 비 오는데, 다 비 오는 것도 그렇고 다 까만 모자 쓰고 있고 맞아요 그때 그 두 장면이 있잖아요. 진정하세요 초반 장면 있고 나중에 맞아요, 사람 나중에 장면이 있잖아요 울게 만드는 맞아요 맞아요 어쩜 아, 좋아. 야 아, 노래 힘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정말 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저도 너무 즐거웠던 작품도 제가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네. 예, 저도 맨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뭔가 기분이 이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작품도 재밌었죠. 회장 씨의 목소리 때문에 네. 그 장면들이 떠오른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 아유, 거죠. 진짜 감사합니다. 목소리의 힘이 대단해요. 이걸 라이브로 듣다니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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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아유. 귀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어요 씨. 그러니까 이런... 너무 좋아요 너무. 와,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은근 칭찬을 들으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움직이는 의자인데 계속 의자가 왔다 갔다. 우리 장수정님께서 승국님 선지학고티어 리뷰하신 것도 있어요.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정말요?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갖고 그 너튜브에 리뷰 막 길게 올린 적도 있었거든요. 아유, 봐야겠다. 정말 꼭 정말 봐야겠네요. 꼭 봐야겠네요. 여러분 선지학고티어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였구나. 맞아요. 진심으로 과몰입 상태로 봐갖고 아 그때 정말 이 노래 하나하나가 너무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이승국 씨가 최근엔 또 헐리우드 스타 전문 인터뷰어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만났던 분이 누가 있죠? 저 그거 봤어요. 어떤 거 보셨어요? 아니야 테일러 조이랑 네. 또 드웨인 존스 이거 봤던 것 같아요. 그 두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갖고 맞아요. 저도 뿌듯하고 사랑도 많이 해주셔갖고 아 이런 맛에 또 일하는 걸까? 또 한번 성공했을지도? 라고 느끼는 게 그런 영상 조회수 때 느끼고 아냐 테일러 조이랑 드웨인 존슨 말고도 뭐 휴잭맨, 라이언 레이노즈, 데드풀 주연 배우분들도 만났었고요. 네. 또 에밀리 블런트 뭐 이런 분도 비대면으로 예전에 007 연기하셨던 뭐 배우분들이나 좀 한국에 내한하시거나 코로나 때 많이 한국에 못 오셨던 분들 비대면 인터뷰를 좀 자주 했었어 갖고 요즘에 그런 게 좀 쌓이다 보니까 많이들 좀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초반에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핫해져서 짤 같은 게 있어서 봤다가 너무 저도 감동을 받겠는 거예요.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인터뷰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오시고 이 영화나 이 배우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오고 준비를 해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쵸. 쉬운 일은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정말 공부하니까.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까지 깊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풀 영상을 직접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 짧은 영상을 보게 되고. 어머나 어머나 어휴. 짧은 영상이 확실히 크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은 뭐였을까?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어떤 질문들을 하셨고 또 아냐 테일러조이 말고도 또 다른 또 그 배우분도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궁금해서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이 영상, 이 방송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전국의 모든 너튜버분들 힘냅시다. 열심히 하면 웬디 씨가 볼 수도 있어요. 힘냅시다. 아니 근데 진짜. 네. 근데 너무 질문들도 너무 좋았고. 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배우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뭐 인터뷰를 준비하고 할 때는 아티스트 분들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할 것 같은 게 혼자 골싸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렇게 혼자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갔을 때 배우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거나 그렇게 나온 영상이 대중분들에게까지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은 뭔가 그 고생한 시간이 다 이렇게 보상받는 느낌이어서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진짜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말도 진짜 잘하신다. 지금도 감탄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힘없이. 아이, 각자 다른 게 있고. 아니 저는 6단 고음 또 이렇게 아유, 하시고 아유, 너무 노래 잘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바쁜 두 분이 또 영수에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유, 제가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근데 이 코너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화하는 코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좀 남겼어요. 어린 시절. 네, 지금은 아니지만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은 저기 가서 하고 있고 막 이게 흔들 이런 거를 아, 타지 마 엄마 없을 때 타지 마 하면 막 흔들었다가 막 넘어지고 다치고 뭐 방부제 이거 먹지 마시오 이런 것도 막 그 호기심이 많으시군요. 네, 그리고 막 그 진주 목걸이 같은 것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걸 해체시켜가지고 그걸 콧구멍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하셨군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썰이 진짜 많으신데요? 되게 많은데 이게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라온 게 되게 다행이다. 큰 게. 네. 두 분은 어떤 어렸을 때 어떤 어린이였나요? 육아난이도 중에 상중하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제 생각에 저는 한 하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얼굴에도 되게 그냥 저는 진짜. 이제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서 근데 이제 다만 밥을 좀 많이 먹어서 어떤 날에는 이제 제가 정말 밥을 많이 먹어서 막 뭐 찌개가 있으면 그냥 밥솥 채로 그냥 찌개랑 이렇게 막 먹고 그러는데 근데 밥을 잘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너 정말 무서워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거 말고는 정말 뭐 사춘기도 없었고 아 진짜 눈에 선한 순한 그 인상이 있으셔서 잘 크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또 승국님은? 저는 제 입으로는 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마 외부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상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아 진짜요? 저도 약간 갖가지 걸로 많이 혼나고 저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너 되게 나이스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저를 처음 어릴 때 보고 제가 어른 되고 처음 보신 분이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너 어릴 때 안 이런 애 아니었니? 네가 되게 까불이 아니었나? 이렇게서 어릴 때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어린이였어요. 저는. 나이스 가이. 그럼 우리 회상 씨 말고는 여기 조금의 금쪽이 기운이 상상하네요. 네. 그럼 이제 문자 주제 소개해드리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주제는 어린 시절 내가 가장 많이 혼났던 이유인데요. 어떤 일 때문에 많이 혼나셨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뭘 뽑는 걸 좋아했는데요. 엄마 화장대에 있는 기름종이 클렌징 티슈를 매번 뽑아놔서 엄청 혼났습니다. 이런 내용도 괜찮고요. 혹은 식탐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오빠들한테 과자 뺏기기 싫어서 방에 숨겨두고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방에 개미가 꼬여서 항상 혼났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혼났던 이유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승국 씨?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우리 승국 씨 그리고 혜승 씨와 함께하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이 형제 이야기는 형이 9살 그리고 동생이 8살 때로 돌아갑니다. 함께 유치원에 다닐 때 둘은 자주 놀았지만 형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좀 달라졌죠. 형 어디가? 아, 넌 네 친구들이랑 놀아. 형은 더 이상 동생과 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을 갓 졸업한 애송이와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유일하게 형이 놀아주는 때가 생겼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의 원수 내 칼을 받아라! 이야! 이야! 무협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재현할 때였죠. 우연히 명절에 TV에서 요즘 무협 영화를 보고 형이 푹 빠졌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이랑 하면 왠지 아플 것 같고 결국 가장 만만한 동생을 상대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난의 끝은 항상 에이 죽어라! 어, 아파요! 아프다고! 동생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벼라 아버지의 원수! 형은 또 만만한 동생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내 칼을 받아라! 야 이건 반칙이지! 형에게 맞던 동생이 화가 나서 눈앞에 있던 효자 손으로 형에게 반격을 시도합니다. 동생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형제의 난! 가만두지 않겠어! 자신의 부하라고 생각했던 동생의 반격에 화가 난 형은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쿠션을 시작으로 갑티슈, 리모컨, 책 등등. 아, 물론 동생도 지지 않았어요. 이야! 동생도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죠. 그리고 결국 우수수 깨지기 시작하는 집안의 물건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누군가를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왜 이렇게 시끄러? 어머 이게 뭐야? 선승환, 선회승, 니네 둘 다 이리 와! 아 제가 먼저 던졌다고. 아 형이 먼저 때렸단 말이야. 엄마에게는 누가 먼저 시작한 게 중요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집이 엉망이 됐다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 이 형제의 엔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엔딩입니다. 아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둘 다 손 똑바로 들어. 아 내가 한 거 아닌데. 나도 아닌데. 사이좋게 혼이 나는 것으로 끝이 났죠. 물론 그 뒤로도 둘의 무협 영화 재현은 계속 됐지만요. 어린이 여러분 영화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와 인형으로 주신 사연 받아왔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로 영화 관람권 2매 보내드릴게요. 아니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너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재밌네요. 아니 우와. 진짜 제가 어디서 나레이션을 너튜브로 듣고 있는 거죠. 저 듣다가 제가 놓칠 뻔했어요. 진짜 아 이걸 너무 재밌게 써주시니까 사연을 재밌게 보내주시니까 읽는 맛이 있네요. 진짜. 아 또 그걸 또 잘 살려주셨고. 아니, 그리고 네. 또 형제의 난에 또 목소리가 너무 찰떡이셔서 두 분이. 저도 몰입되더라고요. 우리 다 잘했네요. 아, 잘했다. 아니 우리 정희성님께서 너무 네. 리얼해서 머릿속에서 상황이 그려진다라고.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다가 놓쳤지만 네? 듣고 계신 분들도 사연의 주인공처럼 어린 시절 영화나 드라마를 따라했던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네. 혹시 두 분은 네. 어릴 때 본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워낙 영화를 많이 보고 많이 좋아하면서 자랐고 하나 뽑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오. 이렇게 막 따라하신 무협 영화 생각 말씀하시니까 저 어릴 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저 어릴 때가 이제 성룡 이런 분들이 아직 한참 활동하실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액션 영화 막 발차기 이런 거 너무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영화는 아니지만 네. 너무 머릿속에 남는 건 항상 누나들과 함께 거실에서 네. 그 전설의 고향을 봤어요. 우와
그거 무섭잖아요. 맞아, 맞아. 그거를 항상 챙겨봤거든요. 뭔지 알아요. 그 기억이 나네요. 야, 아. 그거 보고 어떻게 혼자 잘 잤어요? 아니요, 그날은 혼자 못 자요. 이게 무서워 이게. 어. 저도 어렸을 때 무서운 영화를 지금은 못 봐요. 잘 못 봐요. 어, 근데 어릴 땐 잘 보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멋져 보였나 봐요. 아. 오, 아, 그걸 야, 본다는 나, 게? 어, 그니까 자랑하는 거죠. 야, 나 그거 봤어. 막 이런 거.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무서운 영화들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나 그거 봤는데 너 못 봤지? 막 이런. 근데 커서 보니까 진짜 무서워. 네, 막 그런 거 못 봐요. 막 피 나오고 이런 거 좀 잘 막 깜짝깜짝 놀라고 잘 못 보겠어요 이제는. 맞아요. 어릴 땐 진짜 그거 무서운 영화를 담대하게 본다는 게 능력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 능력이 맞아.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아마 공감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어, 또 사연자님께서는 액션 무협 영화를 따라 하셨는데 네. 두 분은 가장 좋아했던 작품 속 영웅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영웅들을 따라 한다고 막 이렇게 뛰어내린 적이 없나요? 저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네. 많이 대리석 것 같아. 식탁이 있었어요. 네. 식탁이 있고 이 소파가 있었어요. 가죽 소파가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베개를 두고 난 이거를 건널 수 있어 막 이렇게 식탁에서 소파까지. 네. 네. 근데 이걸 베개 하나를 두고. 네. 근데 베개가 어떤 힘이 있겠어요. 그니까요. 근데 그때 어떤 게 유행했냐면 전 영화가 아니라 그 물 위를 걷는 사나이. 막 믿거나 말거나 막 이런 거 뭐 네. 그런 거 있죠. 그게 한창 핫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걷다가 그 사이에 빠진 거죠. 아니 다칠라. 그래서 네. 다쳤어요. 아이고. 다쳐서 네. 입술이 터졌어. 아이고. 어머 이제 광고 가야 된다고. 아, 벌써요? 아 우리 얘기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분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웬디의 영스위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3부에서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바람이 불어올 때 아름다운 꿈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추억들이 다 Let's go to the young street to woohoo Would you like to meet at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의 영 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 누구시죠? 이승국, 유혜승입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어린 시절 내가 가장 많이 혼났던 이유입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회승 씨?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만나보기 전에 유송님께서 회승이 사촌형입니다. 자주 듣는 라디오에 회승이가 나오다니 너무 반갑네요. 항상 화이팅이다. 아이고, 맞는 것 같네요. 예. 아, 진짜요? 저랑 이름이 정말 비슷하거든요. 아 대박. 진짜요? 네. 우와. 어머 이야, 자주 듣는 라디오가 이건가 봐요. 어머 그러신가 봐요. 근데 거기에 또 회승 씨가 나오고. 아이고 이야, 반갑네요. 신기하다. 서로. 아니 이런 우연이? 이야 야, 사촌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메시지 한 번이나. 아유 뭐 예, 곧 봐. 곧 추석이니까 곧 보자. 곧 봐. 예. 아, 근데 곧 보시겠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막 어렸을 때부터 좀 가까웠던 사이라서 예. 예. 뭐 자주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방송에 샤라우까지 해주실 정도면은 사촌님도 되게 친하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우와 신기하다. 스윗하다 스윗해. 반갑습니다. 네. 그럼 사연 만나보기 전에 네. 제가 아까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까 듣지 못했던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드디어 네. 말해도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따라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네. 영화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막 뭐 디지몬 뭐.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디지 네. 네, 그럼요. 뭐 그런 포켓몬스터 네. 막 이런 막 드래곤볼 이런 오~ 누가 더 세나 막 이러면서 막. 오~ 약간 성대모사 같은 것도 어 그럼 막 포켓몬이 피카츄 피카츄 하면서 SBS에서 방영했을걸요? 아 그런가요? 그럼 약간 마음껏 말씀하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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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막 네. 딱지치기도 하면서 네. 맞아요. 딱지치기 거기 또 캐릭터별 이런 거 같이 네. 있거든요. 네. 딱지하는 거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런 거를 하셨다. 애니메이션 위주로 네. 또 저도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자랐고 저도 근데 영화 저는 많이 따라했었죠. 아. 아까 말씀드린 성룡 액션이나 아. 저는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아.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어머. 아직도 뭐 다크나이트도 그렇고 계속 리메이크 되잖아요. 그쵸.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크맨 특히나 막 2005년쯤에 나왔던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시리즈 나올 때 그 지금도 많이 패러디가 돼요. 그 희한한 발성. 아. Where's Rachel? Where's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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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염 걸릴 것 같은 발성이 아. 이거 많이 따라하고 목 쉬고 그랬었죠. 지금 목 괜찮으세요? 어 지금 한번 했는데 목 갈 것 같아요. 내가 고양이 아. 헤어볼 오. 나오는 소리 맞아요 맞아요. 아, 아니 우리 영스 가족분들도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따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우리 사연 하나씩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성환님께서 영화에서 주윤발이 성냥의 입에 물고 아. 아, 성냥을 입에 물고 다니는 게 멋져 보여서 시도 때도 없이 입에 이쑤시개를 물고 다니다가 아버지한테 등짝 스매싱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 추억 이야기 생각하니까 그 시절이 또 그립네요. 맞아. 아, 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상하게 진짜 이쑤시개를 이게 다 주윤발이라는 배우 때문이죠. 아, 그죠. 괜히 물고 싶게 생겼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냥. 맞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컨트롤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아우. 약간 그거를 연습하셨겠죠? 분명히 집에서 혼자 연습했죠. 무조건 보면서 네. 연습하셨겠죠. 하셔서 그게 나오신 거겠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우리도 연습하면 멋있을 수 있겠지만 연습하는 동안에 등짝을 맞기 때문에 연습량이 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또리 다음 네? 사연 519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남동생이랑 예전에 월레스 앤 그로밋에 나오는 장면을 많이 따라 했었어요. 토스트 기계에서 식빵이 툭 튀어나오면 잼이 저절로 발라지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맨날 따라 하겠다고 잼 바른 식당을 공중에 휙휙 던졌던 기억이 있네요. 이거 진짜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아...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이 식빵. 맞아. 저는 여기 그 치즈 나오는 거 그렇게 아~ 맛있어 보여요. 달 날아가는 거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웠어요. 윌레스 그로밋 자체가 맞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캐릭터들 그렇고 다 어, 맞아요. 뭐 이렇게 막 하는 동작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나와서 맞아요. 야, 네. 추억 떠오르네요 진짜. 네. 또리 김성근님 하나 또 읽어주세요. 어릴 때 죄송합니다. 백투더퓨처 보고 타임머신 개발한다고 비 오는 날 동생이랑 우산 쓰고 번개를 찾아다닌 기억이 있네요. 어머나. 와, 어머나. 전 이거 그냥 보기만 했었는데 네. 이렇게 진짜 오. 하면서 너무 귀엽네요. 진짜 약간 이론적으로 좀 위험하네요, 진짜. 맞아. 실제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예. 위험하지만 이 야. 생각이 그럼요. 네. 낭만이네요, 진짜. 네. 타임머신 개발한다. 아, 백투 네. 여기에 왜냐면 번개를 이용해서 타임머신이 작동하는 신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와, 대단한 행동. 입니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감명 깊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맞아 맞아. 너무 귀엽네요. 귀엽다. 네. 또 우리 소연 씨 문자. 박소연님,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토이 스토리 본 다음에 문 조금 열어서 장난감 지켜봤던 경험. 아 이거. 어, 저 있네요. 예. 이거 있다. 있네. 이거 있다. 예. 전 자다가 실눈 떠서 본 거. 그거랑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갔다 와서 내 장난감 위치 확인해 보고 맞아, 예. 맞아 움직인 것 같은데 맞아 맞아요. 근데 좀 달라져 있으면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눈 뜨고서 보는 맞아, 거죠. 실눈 뜨고 맞아요 맞아요. 모두가 그런 야, 생각을 하시는구나. 눈과 귀가 떠져 있는 거지 약간 다 네. 괜히 뭔가 바스락 소리 들리면 이거 맞아 이거 쟤네가 맞아 맞아. 그게 좀 지나면 좀 무서워져요. 그러면서 맞아 맞아 맞아. 괜히 혼잣말로 맞아 안다 맞아 나와라 하면서 그냥 이제 해라 아, 움직여라 네. 약간 이런 거 안 잔다 안 잔다 맞아 맞아. 아 토이스토리 진짜 큰 영향 미쳤네요 진짜. 맞아요 토이스토리 진짜 컸어요. 맞다 이거 네. 맞다. 아 생각이 납니다. 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그만 승환 승국 승구 삼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이 이야기는 완디 못지않게 육아나리도 상을 자랑하는 수원에 사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3살 때 어머머머 규현아
집안에서 뛰다가 대리석 식탁에 얼굴을 부딪혀 다친 적도 있고요. 아, 내리막이다. 4살 무렵에는 세발 자전거의 운전석도 아닌 뒷자리에 타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친 적이 있죠. 그 뒤로도 인라인 스케이트 타다가 다치고 뛰다가 다치고. 하지만 사연의 주인공이 가장 많이 혼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니 얘가 또 어딜 가려고, 엄마가 대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수시로 대문을 나가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4살 무렵에요. 그래서 주인공의 어머니는 항상 대문을 사수했다고 합니다. 문지기를 자처하신 거죠. 하지만 빈틈은 언제나 생깁니다. 아우 정말 얘가 또 어딜 간 거야. 그날도 사연의 주인공은 부모님 몰래 위풍당당하게 대문을 나가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은 난리가 났고 식구들은 주인공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 여자애? 아, 아까 저쪽으로 걸어가는 거 본 것 같기는 한데. 다행히 곧 포착된 증거. 어머니는 곧장 그 방향으로 뛰어갔고 드디어! 장규원! 사연의 주인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집에서 1km 떨어진 거리에서요. 화가 난 어머니는, 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못 만나고 같이 못 살아! 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우리의 주인공, 괜찮아? 결국 어머니는 포기하고 대문을 이중잠금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별일 없었냐고요? 하, 그럴리가요. 아빠랑 영화 따라하다가 발가락 골절해 다리찢기 해본다고 하다가 넘어져서 앞니가 깨지고, 그 뒤로 부상이 계속 반복됐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규원 씨가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우리 사연자분은 굉장히 또 에너지가 넘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두성으로 불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발성 굉장한데요? 아니 두 분의 네.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운동신경 좀 좋으셨던 편이셨는지. 운동신경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저 몸 쓰는 걸 되게 좋아해갖고 운동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응급실 신세를 좀 많이 지면서 잘한 게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약간 외과적으로 저는 다쳐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아 진짜요? 부러지고 늘어나고 파열되고 뭐 찢어지고 뭐 이렇게 응급실 갈 만한 거를 종류별로 다 해보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약골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 다 써버려갖고. 저는 어릴 때 좀 이렇게 좀 풍채가 좀 있었어가지고요. 친구들이 좀 이렇게 좀 순둥순둥해 보인다고 되게 친구들이랑 전 주로 좀 채집 활동을 많이 했어요. 채집 활동? 그런 채집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왜 잘 어울리지? 그래서 아니 되게 순하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뭔가 하나씩 모으실 것 같은. 와 잠자리다. 맞아요 항상 산에 올라가서 막 잠자리나 매미 잡고 뭐 물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막 그거 가져와서 키우겠다고 막 떼쓰고 막. 귀엽다 네,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네요. 채집 활동 진짜 새롭네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같이 하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약간 팀 플레이였어요 저희는. 네. 그런 거죠. 너는 뭐 잡아, 너는 나는 이거 잡을게, 너는 저쪽 으로 가서 잡아. 그럼 같이 산을, 모아서 또 이거 보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와 이거 재밌다. 아니 우리 이지은님께서 셋이서 오디오북 내도 되겠어요? 왜 이렇게 잘해요? 라고.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톤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셋다 좋으니까요 우리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아무래도 제 두성이 한번 그럼요. 그럼요. 아까 진짜 이름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또 우리 강수경님께서 회생씨 마치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저녁 먹으라고 엄마가 부르는 발성이었어요. 그러네요 진짜. 저 멀리서. 네. 아 맞네. 밥 먹으라고. 저희 어릴 때는 안 찾아왔잖아요. 다들 그러셨나요? 그냥 창문만 딱 열고
뉴회생 하면은 바로 아, 놀이터에서 이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놀이터가 바로 보이는 곳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불렀었죠. 어, 완전 공감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그러고 보면 진짜 세상 모든 어머님들은 발성을 잘 하시네요. 아, 그래요. 두성을 익히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익혀지는 발성. 가수가 아, 별게 아닙니다. 아, 아, 아이들을 네. 부르다 보니까 이름을 그, 시, 발성이 저절로 되는. 실생활에서 나오는 발성.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네 진짜. 아, 네. 아, 그럼 저희는 네? 또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그마 오늘 문자 주제는 어린 시절 내가 가장 많이 혼났던 이유 만나볼 텐데요. 아, 입니다. 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노라조의 슈퍼맨. 올 땐 버릴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대 친구 난 슈퍼맨. 네, 노라조의 어, 슈퍼맨 듣고 왔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어린 시절 내가 가장 많이 혼났던 이유 만나볼게요. 하나씩 읽어주실래요? 네, 8505님께서 어릴 때 편식이 너무 심해서 많이 혼났어요. 아. 채소를 기가 막히게 골라놔서 어머니가 잘게 다지느라 힘드셨대요. 어릴 땐 왜 그렇게 채소만 먹으면 울고 토하고 난리를 쳤는지. 꿈이 모델이었는데 그때 더 잘 먹었다면 키가 더 컸을까요? 아, 이거 답변해드리면은 아니요. 아.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네. 저, 저는 네. 편식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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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아, 그러니까 이거 저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던 거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 맞아. 이게 네. 유전이 그냥 타고날 때 정해진 게 상당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작으면 어때요?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요. 너무 잘 살고 있고 그럼요. 신신할 수 있고. 그럼 뭐. 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 화가 난 게 아니라고요. 네. 너무 멀쩡해요. 네. 그럼요. 뭐 더 네. 커도 나쁠 건 없었겠지만 나도. 네. 박소연님께서 어린 시절 제가 혼난 이유는 잠을 안 자서였어요. 아. 밤 늦은 시간에 하는 토요 명화나 영화를 꼭 챙겨봤거든요. 그 어릴 적 봤던 영화 중에 매트릭스를 봤었는데 지금도 이해 못하는 영화 중 탑 1입니다. 매트릭스가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다 막 이런 맞아. 깊게 들어가는 어떤 세계관이 있어서 어릴 때 보셨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전 이거 하고 나서 이거 맨날 허리 꺾어가지고 이거 있잖아. 맨날 이거 맨날 따라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렇게 또 배우들만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림보를 그렇게 했어요. 아, 맞아요. 림보를 진짜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맞아. 허리 완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막대기만 있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맞아요. 넘으려고 그러고. 또 우리 3101님. 네, 3101님께서 피아노 학원 다녔는데 연습하기 싫어서 연습 횟수를 조작하다가 혼났어요. 아~ 이것도 많이 아시죠? 그쵸. 한 번 쳤는데 두 번 쳤다고 맞아요. 3 듣고 막 이런 거 있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럼요. 티가 나잖아요. 맞아요. 치면은. 아, 실력에서. 연습 한번 해볼까 하면은 막 다 틀려. 이게 무서운 거.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개수를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선생님이 내 실력을 알 거라는 건 모르는 그쵸. 거죠. 그치. 맞아요. 여기서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냥 횟수만 채우면 된다. 맞아요. 이건데. 네. 네. 또 0526님께서 저는 어릴 때 웃음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너무 많이 웃는다고 혼났어요. 어머. 근데 혼나는 와중에도 웃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혼날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조금 그랬다. 근데 이건 좀 억울하다. 그냥 웃음이 많은 건데. 그쵸 그쵸. 아니 혼나는 와중에도 조금 그건 조금 아, 그랬다. 그치, 그치. 아. 너 진짜 이렇게 계속 웃지마. 웃으면 좀 안 돼. 아, 네. 지금도 웃어. 내가 웃으면 안 되겠지? 아니요. 그거 진짜 화나겠다. 약간 놀리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아, 나도 해보니까 이거는 혼날만 해. 아, 예, 예. 약간 아. 웃음이 맞는 건 좋지만 약간 혼날 때만큼은 살짝 쿵. 약간 그 눈치를 챙겨야 되는 순간이 있을 맞아요,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때 너무 그냥 웃어버리면. 그쵸. 어릴 때 약간 좀 이런 저는 좀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잘 웃는. 아 긍정적인? 그래서 막 네. 왜 체벌 이런 것도 있었을 때 그때 우셨어요? 막 지각해가지고 그냥 야 너희 막 엎드려 뻗쳐 그러면 하! 차! 파! 차!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거야? 그런 식으로 좀 네. 혼날 때도? 네 그런 유쾌하게 좀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감사합니다를 넣으니까 또 선생님도 뭐라 하기 애매해요. 이거는 긍정의 힘이잖아요. 막 혼나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좀 그런 식으로 오 이거 재밌네요. 긍정의 힘. 아 근데 약간 선생님이 약간 속에서 약간 이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그렇지 되게 너무 재밌으신 너무 매력 있으세요 진짜 네. 이야
아, 이렇게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사연들 만나봤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설렘을 담은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우리 함께하는 여기는 웬디의 Young Street. 우리만 아는 앞으로 매일 저녁 만나요. 사랑을 선물할게요. 우리 함께 나무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우리 승국 씨 그리고 혜승 씨와 함께 했는데요. 우리 최윤정 님께서 삼승 케미 너무 좋아서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라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진짜. 에휴,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저,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근데 이게 처음인데 처음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 어, 어, 맞아요. 아니, 저만 그래요? 어, 나도 사실. 아니, 제발 아까, 나만 그렇지 않게. 엄청 놀랬잖아요. 톤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거. 네, 조금 이따 만나요인가 뭐 그거 멘트 하는데. 네, 조금 이따 만나요 이거. 네, 왜 음이 똑같지 두 개. 아, 무슨, 그래서 아까 여쭤봤었어요. 혹시 맞추고 오셨냐고. 깜짝,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만나요 이럴 수 있고 조금 이따 만나요 이럴 수도 있고 한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런 게 또 인연이 아닐까. 그쵸, 그쵸, 그쵸. 삼승이라는 것도 인연이지 않을까. 네. 아, 소름이 돋았어요. 좋네요. 지금. 네. 좋았습니다. 네. 아, 오늘 두 분의 시간이 어떠셨는지 여쭤보는 네. 게 있는데 네. 다 들은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똑같이 말해서 아까 음이 똑같을 줄 몰랐다니까요. 아니, 지금 들어보니까 네. 좋으신 것 같아서 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저희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청취자분들도 느껴지지 않을까 네. 싶어요. 얘네 재밌나 보네. 네. 맞아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너무 좋았어서 두 분 덕분에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좋았습니다. 네. 아, 감사했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게도 다음 주에도 두 분이 함께해 주신다고 해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저희는 유혜승 씨의 그랬나봐 듣고 4부 영스 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느리던 자리에 네가 가끔 보이질 않을 때 내가 좋아했던 너의 향기를 맡으며 혹시 네가 아닐까 에러 에러 에러